스터디 코드에서 진로를 정할 때 중축해감, 하고 싶은 일, 인기가 아니라 인정, 자아, 내 내면의 울림에 의해서 정하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대 댓글이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상적인 얘기다. 자본주의에서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거고 저딴식으로 했다가는 직업의 안정성 다 무너진다. 네. 일단 인정이 아니라 인기 있는 직업을 골라야 하고 직업은 돈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아우 너무 그거는 이상적이기만 한 얘기다.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아서 우리 스터디코드 회원 여러분, 우리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즉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명확하게. 무슨 가치관인 거냐?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인생에서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행복과 떼돈이에요. 반면에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안정과 적당이에요. 다시 좀 비하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아니에요. 그냥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거 하면 당장 돈못벌수 있어요. 제가 항상 그 표현 썼죠? 시대가 돌고 돌다가 시대랑 맞아떨었을 때. 그죠? 저도 시대의 요구나 시대가 필요한 걸 해야 떼돈이 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시대가 돌고 돌다가 맞아떨었을 때 대박이 터질 거라고 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굉장히 가난하게 저소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직업 자체가 아예 직업으로 인정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알바하세요. 네. 알바해서 기본소득 아주 저소득을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얻는 건 뭔데요? 행복이죠. 물론 이것도 행복관이 우리 가치관과 일치해야 돼요. 우리에게 행복은 뭐죠? 쾌감, 중축쾌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전율. 돈은 못 벌지만 행복한 거죠. 그렇게 저소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본은 뭔지 아세요? 행복과 저소득이야. 그러다가 시대가 맞아떨어지면 빵 터지는 거죠. 왜빵 터지는지도 논리적으로 설명했었죠. 그죠?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파고 파고 파잖아요. 일단 떼돈 이거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도 동의할 거예요. 그 분야의 1인자가 되고 정말 깊게 파고 파고든 사람. 심지어 얼마 전에 백종원, 우리의 위대한 백종원님도 얘기했잖아요. 유튜버에서 떼돈 버는 방법은 아주 그걸 깊게 파야 된다. 돈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진짜 내가 좋아서 미친 듯이 깊게 파야지 그게 결국은 떼돈이 되는 거지 벌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셨죠. 이거는 아무도 반박 못할 기본 코드잖아요. 다시 한번. 돈못벌 거예요. 알바하면서 저소득으로 살 거야. 근데 뭐? 계속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일단 1번 얻는 거야. 행복이라도 얻잖아. 그러다가 시대가 맞아 떨어지면 그게 1년 만인 사람도 있고 10년 만인 사람도 있고 50년 사람도 있어. 빵 터서 떼돈을 버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흔들리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 근데 저소득으로 행복하게 살면, 그러니까 이게 인생관이 확실히 된다니까? 저는 말했잖아요. 행복과 떼돈, 이두 가지가 인생에서 얻고 싶은 거예요. 떼돈을 못 얻어도 행복을 얻으면 반은 얻으니까 충분한 거죠. 근데 여러분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떼돈에 대한, 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거지. 행복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관이 확고해야 돼. 5대5여야 돼. 더 와닿게 얘기 들어볼까요? 앨런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죠? 그 사람이 예전에 유명한 실험을 했대. 자기가 사업하기 전에. 뭔지 아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몇 달러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느냐. 그다 결론이 났대요. 뭐 예를 30달러 났다고 해봐요. 굉장히 낮은 액수가 났어요. 됐어. 그럼 나는 30달러만 벌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이거는 알바만 해도 충분하다. 됐어. 나는 더 이상 이 이후의 액수에 목숨 걸지 않는다. 하고 자기 꿈을 향해 나간 거죠. 나는 어마어마하게 인류를 이 역사를 변화시킬 자동차를 아예 전기로 다 바꾸고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킬 이 꿈을 위해서 가야겠다. 그게 자기 행복이니까. 뭐냐면 돈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네. 나는 뭐가 인생에 더 중요하냐? 행복한 게 중요하지. 행복한 동안 저소득으로 살면 어때? 이거에 대한 관점을 역시 여러분 확실하게 돼요. 지금 앨런 머스크의 실험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여러분은 얼마가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정에 대한 관점도 자기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앨런 머스크는 이 꿈이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안정은 문제라 그냥 최소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소세지만 먹었나 그랬대. 그랬더니 30달러만 있으면 된다. 뭐 10달러만 있으면 된다. 됐어. 난 이걸로 끝난 거야. 여러분은 소세지만 먹으면 싫은데요. 저는 차도 사야 될것 같고 집도 있어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맨날 그 뉴스에 나온 거 따라하지 말고 뭐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삶은 살아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인간 삶 누가 정해주는 건데? 나라의 법으로 써 있어? 일주일에 세 번은 친구 만나야 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만나서 내가 한번 싸야 되고 그게 어딨어 법으로. 야, 그 자기의 가치관을 세우는 거야. 앨런 머스크는 7달러가 30달러였다고요. 알겠죠? 다시
저는 저소득으로 살아도 좋아요. 그동안은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면. 그러다가 평생 시대가 안 따라오면요. 그럼 그냥 그러다 죽겠지. 떼돈을 못 벌겠지. 저소득과 행복으로 끝나겠지. 하지만 난내 인생에서 그게 50이라고 생각하니까. 시대가 맞으면 떼돈이 따라오겠지. 여러분 떼돈만 뒤에 들었나 봐.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이건 반 50이야. 올해 제가 5대 5라고 했는데 더큰건 사실 이쪽이죠. 6대 4고 7대 3이고 이건 따라오면 좋은 거고 안 따라오면 많은 거고. 아, 코치님 진짜 그러세요?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에이, 거짓말하 누구나 다 그럴 텐데. 아닌데? 그게 당신의 가치관으로 나를 재단하는 거지. 떼돈 못 벌면 어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네. 아니면 다르게 말해볼까? 이렇게 말해볼게요. 나는 떼돈 안벌 거면, 당신네 말로 할까? 떼부자가 안될 거면 어설픈 부자는 되기 싫은데. 좋아, 다른 가치관에서 얘기해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야? 네. 하고 싶은 일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냐? 왜 망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인지 지금 얘기 설명을 다 했죠? 그죠? 우리가 기본일 땐 뭐라고요? 망함이 아니지. 기본일 때 행복 플러스 저소득. 대박일 땐 뭐야? 떼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기본일 때. 네. 중간소득이겠죠. 그죠? 네. 중간소득. 알바로 버는 돈이 아니라 30달러 7달러가 아니라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그죠?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데도 가고 네. 가끔 사고 싶은 옷도 사는 그거겠죠. 중간소득. 이 사람들은 그럼 이쪽은 뭐야? 대박이 났을 때는. 이건 받아들이세요. 절대 떼돈은 못 벌어요. 중간소득이다가 운 좋으면 적절한 고소득이죠. 보통은 중간소득에서 약간 중간소득이야. 사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 이게 인생관이면 오케이라니까. 나는 안정적으로 중간소득을 가다가 계속 중간소득에서 약간 높은 소득을 얻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하면 오케이라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쪽이라고. 행복하게 저소득으로 살다가 떼돈인 거야. 우린 중간소득이 없어. 근데 이걸 보고 안정적이지 않다? 근데 그것도 중간소득, 중간소득이 안정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안정인 거지. 다시 한번 안정, what is 안정? 그것도 정하자고. 앨런 머스크는 불안정했던 거예요. 7달러, 30달러 소세지만 먹고 살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사회에서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걸 때로는 의심해 봐야 돼요. 특히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과 인생 사는 바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답이 없다고. 그냥 남들이 그렇다니까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매스미디어의 노예가 된 거야. 드라마에 나오지 맨날. 그죠? 알바하다가 정규직 때 막 소리 지르고 정규직 때에서 막 옷 사고 이러면 저것이 안정적인 삶. 근데 한편으로는 그 안정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의심하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아 그래도 사회적인 기본적인 합의랑 맥락이 있잖아요. 오케이 안다고. 아는데 그러면 내 가치관이 확실하면 이 사회적인 거랑 동떨어질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앨런 머스크는 이상한 사람이냐고. 변태냐고. 자기 행복에 추구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딱 이 이론에 맞는 사람이죠. 떼돈도 따라왔잖아. 맞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아, 절대 안정론자들은 이거 반박할 수 아니요. 앨런 머스크는 애초부터 돈이 될 사업, 인기가 있는 사업을 애초부터 노리고 떼돈을 벌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절대. 절대. 앨런 머스크 테슬라 있잖아요. 최근에 주가 오른 거야. 네.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쉽게 말씀드릴까요? 2019년까지만 해도 저 사기 기업 망할 거다. 네. 전기차 제 그냥 환상이고 조만간 전기차 다 뽀록 날 거고 망할 거다 했는데 극적으로 매출이 나면서 급반등했어. 주가가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 갑자기 테슬라를 전부 다 의심으로 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찬양하고 물고 빨고 다 하고 있어. 돈을 노리고 한 게 아니라고. 모든 시대가 쟤는 시대 요구에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고.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오니까 결과적으로 갖다 붙이고 있어. 전기차 시대는 오고 있어. 웃기지 마. 앨런 머스크가 연 거야.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시대를 앨런 머스크가 읽어서 포착한. 그러니까 그게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한계야. 아니, 존중한다고. 이 사람들은 뭔지 알아? 에?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안 되고 시대에 맞춰서 하고 그럼 돈도 벌 수 있다는데 다시 한번. 그건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납득한 그런 케이스를 한번 말해봐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살잖아요. 중간소득이다가 약간 고소득이야.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거꾸로 내 가치관을 비하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제가 열받아서 얘기한 건데 다른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건 행복과 떼돈이에요. 현실적으로 얘기해볼까요? 그래서 행복한 동안에는 시대가 안 오잖아요. 저소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 저소득에 대해서 관점을 다르게 해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행복을 얻으니까. 그 저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봤으니까. 먹고 살면 되지 않나?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가치관이 행복에 대해서 확고하니까.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깔리는 거야.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다가 시대가 돌고 돌다가 딱 내 시대가 왔어. 나만큼 판 사람이 없어. 내가 1인자야. 떼돈. 이거죠. 떼돈을 못 벌었어도 상관없어. 이게 우리의 인생 가치관인 거야. 그죠? 안정론자들은 중간소득. 아니 돈 중요한다니까.
그러다가 조금 더 높은 중간소득. 그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1번. 그 댓글을 단 분들에게 얘기할게요. 자기 가치관이 확고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인정할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 제가 확고하게 설명을 드렸죠. 중간소득을 보면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얘기 전한적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정의 틀에서는 저소득일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우린 그렇게 살 거예요. 알겠죠? 다른 가치관이니까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두 번째, 그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에? 주워들은 걸로. 아예 저건 비안정적이야. 중간소득 정도는 벌어야지. 친구들이랑 세번 정도 밥 먹고 옷은 사야지 하는 거면 가치관부터 갈고 닦아오세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죠? 주워들은 걸로 남의 생각대로 살잖아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그렇게까지 가치관 정립 안 되는데 그래도 스터디 코드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묘한 거부감이 있어. 아, 오케이. 그 묘한 뭔가 거부감 무의식에 있는 거 있지. 그게 당신의 가치관일 수 있거든. 그럼 잘 됐어. 그 댓글로 말미암아 한번 생각해서 자기 가치관을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게 스터디 코드가 하는 또 다른 순기능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자꾸 라이프 코드 올리는지 아세요? 자꾸 여러분한테 그런 악플이 달리더라도, 악플은 아니죠. 그런 반대 댓글이 달리더라도 왜 이렇게 자극을 주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차라리 악한 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우리로 하여금 자극을 받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거든. 아, 옛날 말 기분 나빠. 틀린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계속 댓글을 달다 보면 생각이 정리돼서 자기께 완성될 수도 있거든. 다만, 자기께 완성되면 다름을 인정하고 조용히 떠나세요. 알겠죠? 그런데 끝까지 이 이론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제이 얘기, 행복이다, 떼돈이다, 이 얘기 제가 모든 영상에서 수차례 했어. 그런데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안 들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1번, 가치관이 확고해서 자기 안경대로 보는 거겠지. 안다니까? 그럼 더큰 코드를 알려줄게요. 다른 거지, 옳고 그른 거 없으니까 자꾸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왜 틀렸는지 이게 논증하려고 하지 말고, 가치관은 논증해봤자 시간 낭비야. 나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세요. 시대 요구에 맞게 안정된 직업으로 중간소득에서 조금 더 높은 소득을 노리겠다라는 그 유튜브 채널 가서 노리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야.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라니까? 알겠죠? 이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지 마세요. 이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아직 내가 정립이 안된것 같다.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립해 보세요. 스터디 코드가 말하는 게 뭐가 이렇게 묘하게 기분 나쁜지 논증하지 말고 뭐가 나랑 생각이 다른지 뭐가 거슬리는지 그쪽으로 여러분이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하튼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아라. 이렇게 단순화된. 아니, 그냥 이렇게 인터넷 돌아다니고 짜증나. 이거 사실 무슨 꼰대들이 하는 말이잖아. 그렇게 수많은 이런 논리적 근거와 우리의 가치관이 있는데 이 얘기는 다 축약돼 갖고 하고 싶으냐고 살아라. 그거만 갖다 놓고 댓글을 공격해. 그게 악플의 코드에서 말했던, 그죠? 일부분만 편집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가지고 뽑아서 공격하는 악플의 유형 중에 하나죠. 알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도 이풀 버전은 또 축약해서 듣고 결국 쟤네가 하는 말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라라는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또 댓글이 달리겠는데 저는 그 사람도 상관없어요. 저랑 가치관을 공유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영상으로 말미암아 그런 댓글들에 휘둘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한번 해주고 싶었습니다. 알겠죠? 나연리님, 둘중 하나는 내려놓아야 하는군요. 행복과 떼돈? 그게 내려놓는다는 표현이라기 표현 아닌데. 네. 둘다 노리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행복학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중축해감을 느끼는 걸 파지 않고 떼돈을 어떻게 노려요? 그죠? 제가 말한 건이 떼돈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그 시간 동안 못 얻는다. 이렇게 바뀌어. 기다린다는 표현이 맞지 내려놓는 게 아니야. 이건 너무 우리가 또 밀린 거야.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떼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자본주의에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기해봐요. 뭐가 있어요?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딱 대중들이 원하는 걸 만든다고요? 아, 그게 레드오션인 거예요. 레드오션이란 말 아마 나중에 찾아보세요. 오래된 경영학 용어인데 떼돈 본 스티브 잡스가 시대의 요구를 뒤따라갔을까요? 아니요. 반발짝이라도 앞서가야 돼요. 스티브 잡스가 한 유명한 말. 소비자는 상품을 눈앞에 보여주기 전까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소비자들이 나 원하고 있어, 원하고 있어, 원하고 있어. 이거 만들면 떼돈 버는 게 아니라 이미 경쟁자한테 밀린 거예요. 앞서가야 돼. 아무도
전기자동차를 저무익이 생각하고 있을 때 전기자동차를 땡 내는 것처럼 다들 핸드폰은 전화만 하고 있을 때저 무의식에 있을 때 핸드폰으로 인터넷까지 되게 한거 다들 예쁜 가전제품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디자인 죽이는 아이폰 같은 거를 내놓는 거 알겠죠? 그것도 시대 요구에 맞춘 거죠라고 하면 할수 없는데 아니 이건 제가 여러분보다 더 경영학이나 사업을 오래 했잖아 그죠? 이것은 반발자로도 앞서간 거고 반발자가 앞서가는 건 맞춘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럼 반발자가 앞서가는 방법이 뭔가요? 사업의 코드 영상을 보세요. 자기 내면에만 집중해서 주위의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진짜 이쁜 가전제품이 좋아. 난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하고 세상에 내놓은 거야. 스티브 잡스도 처음부터 성공한 거 아니고요. 이렇게 대성공해서 그렇지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걸 내놨는데 그때 시대가 안 맞았으면 쫄딱 망하고 거지됐을 거야. 하지만 자기는 행복했겠죠. 아이폰 보고 혼자 행복했겠죠. 그러다가 시대가 돌고 돌아서 딱 맞으면 대박이 터지는 거죠. 아이 앨런 머스크도 지금 오래 고생했다니까. 그죠? 그러다 이제서야 테슬라가 빚을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진짜 2019년까지만 해도 봐라 다들 그랬어. 다음 달이면 없어진다. 다음 달 없어진다. 야 벤츠에서 전기차 나온대더라. 벤츠에서 전기차 만들면 벤츠거 사지 누가 테슬라 사겠느냐 했는데 보기 좋게. 벤츠에서 전기차 발표했는데 성능이 구려요. 네. 오히려 재평가돼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테슬라가 진짜 좋은 차였네. 왜? 앨런 머스크는 누구보다 앞서서 전기차를 파고 팠으니까 모두가 망할 사업이라고 했는데 난 이게 하고 싶은데 뭐 망하면 어때 행복했으면 됐지 뭐 하다가 떼돈을 벌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다크 스토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결국은 시대의 요구를 맞춰서 떼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아주 산업화 시대 초기 여러분이 무슨 광산을 갖고 있어 그죠? 마침 공장들이 엄청나게 석탄이 필요한데 석탄을 캘 수 있어. 그럼 모르겠는데 그건 구닥다리 얘기고요. 3차, 4차 산업시대에는 이제 그런 건 먹히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얘기했고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창의적이어야 떼돈 벌 수 있다는 시대는 부정 못하죠. 창의적인 방법은 사람들이 뭘 원해? 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전유라는 거에 집중하면 가장 창의적인 게 나와서 떼돈을 버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은노아님. 근데 어느 정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중축해감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 중축해감을 위해서 알바를 여러 개 하세요. 그럼 되잖아. 근데 중축해감을 하려고 내 가장 많은 시간을 뭐 직업으로 해버려. 아, 근데 그것도 명확한 게 있으면 돼. 그죠? 나는 오직 이 직업은 돈 버는 수단이고 이걸 통해서 내 중축해감, 퇴근 후에 투자하겠다. 이러면 그러면 되는 거야. 아니 그래도 돼요. 예를 들면 꼭 알바만 할 필요 없어. 예를 들면 무슨 뭐 그냥 난 금융에 전혀 관계 없는데 뭐 금융에 그냥 약간 중간 이상의 고소득 번다고 해봐요. 금융맨이 되세요. 그리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내 중축해감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강심장 아니면 합리화되기 싫어. 나는 수단이야 하지만 돈 좀 중간 소득으로 들어오잖아요. 가치관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돈의 노예가 돼버려. 결국 금융에서 못 빠져나. 그런 애 되게 많이 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업이 꿈이래. 근데 일단 자기가 경험도 없고 돈도 없어서 대기업에 먼저 들어가서 돈과 경험을 쌓은 다음 사업을 한대. 그런 후배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100명 중에 99명은 대기업에 잡혀버립니다. 돈 귀신이 진짜 무서운 거야. 진짜로 거기서 돈 모으고 경험 모아서 사업화로 튀어나오는 한 명, 딱 한 명 정도예요. 100명 중에. 그러니까 그건 합리화가 아닌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말한 가치관, 행복과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면 그거에 구애받고 싶지 않아서 그걸 하루에 메인 시간으로 두고 돈은 그냥 알바로 벌려고 할 거야. 혹시나 만약에 그 얘기면 근데 돈이 너무 없으면 아 이게 뭐 중축해감이고 뭐고 다시 한번 돈이 너무 없다 라 함은 우리 스타일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있죠. 돈이 너무 없다 라 함은 What is 기본소득 그걸 여러분이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줄게. 자유로워져요. 저는 무슨 반자본주의자처럼 여러분 인식됐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민주주의자고 자유와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헌법에 민주주의가 있죠. 당연히 존중해요. 그런데 헌법에 자본주의는 없어요. 그렇다고 반자본주의라는 게 아니야. 제 말은 뭐다? 자유. 자본주의는 인정할 만한 시스템인데 노예가 된다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랑 부딪히잖아. 여러분 민주주의가 소중합니까? 자본주의가 소중합니까? 헌법에 있는 걸 따르세요. 민주주의가 소중하지. 알겠죠? 여러분들 기준을 정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앨런 머스크는 전 너무 부러운 게 $7, $30를 정한 순간 얼마나 자유로워졌을까요? 심지어 알바도 안 해도 되겠네.
이 정도면 그냥 나라에서 주는 거 타먹으면 되겠는데 엄마한테 손 벌려야지. 얼마나 잘 줬을까? 비슷한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대학교에 갔어요. 서울대학교에. 제가 1학년 때제 중축해감으로 꿈을 정했죠. 그랬더니 무슨 결론이 나오는지 아세요? 나는 대학교 학점 따위는 필요 없다. 아,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대학교에서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졸업 정도는 하자. 그래서 아예 졸업할 정도의 학점으로 최소 낮춰놨어. 전 자유로워졌어요. 대학교 때 공부 많이 안 하고 듣고 싶은 수업만 듣고 시험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F 맞거나 D 맞아도 웃었어요. F 맞으면 졸업을 못 하는 게 있으니까 교수님한테 제 진짜 이 아주 명 에피소드. D-만 주세요. 요즘 학생들이 교수 찾아가서 애처로운 게 뭔지 아세요? 저 취업해야 되니까 저 C 맞았는데 B로 올려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뭐라는지 아세요? 교수님 D-만 주세요. D-가 뭔지 아세요? 에? F는 이제 그 수업을 거의 안 들은 페일이고 D-는 학점 중에 제일 낮은 거야. 교수가 나한테 처음 봤대, 서울대학교에서. D- 해달라고 제 인생 스토리를 이만큼 쓰고 그 연구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딱 저를 보더니 아, 이놈 새끼 또 뻔한 학생이네. AB 만들어달라고 온 거야. D- 주십시오. F만 주지 마세요. 교수가 헛웃음을 쳤다니까? 야, 그거 받으려고 이만큼 준비한 거야. 네, 교수님. 졸업은 해야겠거든요. 알겠죠?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남은 그 자유로 뭐에 투자한지 아세요? 스터디 코드를 만들었죠. 연구했죠. 서울대학교 안에서 공부를 한게 아니라 연구실을 차려놓고 스터디 코드를 만들었죠. 우리 멤버들을 모아서 4년 동안 연구했죠. 컴퓨터 공학에서 공학적인 기본 베이스 수업만 듣고 심리학과 교육학 수업을 들었죠. 자유로웠죠. 선택과 집중을 했죠. 그래서 지금의 스터디 코드가 있고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앨런 머스크처럼 떼돈 벌고 성공했다 안 하는데 그 순간 동안 행복했고 어쨌든 여러분 보시기에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법을 19년 동안 연구한다? 그래요. 공부법은 시대의 요구를 맞춘 건가요? 예? 아니죠. 그냥 저 혼자 좋은 걸한 거죠. 가장 개인적인 걸한 거죠. 하지만 그래서 스터디 코드는 결과적으로 가장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교육 회사가 됐죠. 아직 떼돈은 못 벌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돌고 돌다 보면 언젠가 떼돈 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메가 스터디가 지금 매출에서 1000배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메가 스터디가 100조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스터디 코드가 100조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로만 보세요. 그냥 100조, 1조 말고요. 1조는 당연히 메가스터디 훨씬 높죠. 100조, 1000조 경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아요? 다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 결국 1000조를 위해서 일하시는군요. 1000조가 상징적인 거죠. 1000조는 손에도 안 잡히는 숫자죠. 1000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인 거예요. 저는 1억, 10억 벌 바에는 안 벌래요. 알바하고 살래요. 1000조 벌 거예요. 1000조가 뜻하는 건 뭐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행복하게 살래요. 다시 한번 옳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저희의 가치관. 알겠죠? 그러니까 적정한 소득에 적정한 고소득을 원하는 사람은 인정하니까 그만 떠들지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알겠죠?